취미생활 뭐 있어? 취미 잘하는 거. 저 잘하는 거 집에서 그 특정 뭐 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고. 아, 넷플릭스 미드 막 시리즈로 쫙 보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더 또. 좋아하고, 그리고 흘러간 예전에 봤던 영화 화양연화 이런 거 돌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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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렇게 생긴 거 같지 않게 왜 이렇게 올드해? 전 러브오페어 한 30번 봤어요. 이터널 선샤인. 네, 그래. 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머리 복잡할 때는 끊임없이 걷는 거, 동네 뱅뱅뱅뱅뱅 그래요. 돌면서 걷는 거 운동은? 좋아하고요. 운동은 예전에 제가 근육 키우면서 정말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진짜. 근데 어느 순간 놓고 난 다음에 목 결림, 어깨 결림이 온 이후로는 운동을 조금 못 하고 대단한 있습니다. 거예요, 그거. 제일 못하는 건 뭐예요? 달리기요. 왜? 왜? 100m 25초. 느리구나. 네. 근데 느린데 오래 달리기는 또 굉장히 잘해요. 저는 빠른데 오래 달리기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더라. 혈액형은? 저 무슨 형 같으세요? 전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AB형이야. 맞아요. 우와. 내가 칼이라니까. 이렇게 맞아요. 질문하는 사람은 예비형이라니까. 내가 질문했어요. 상대방의 반응이 보면. 예. 왜냐면 제가 예비형이거든. 왜냐면 그 예비형들이 이상하게 자기들의 혈액형이 굉장히 좀 귀하거든요. 4분의 1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비형은 한 10몇 프로밖에 안 네, 되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자기들이 그 예비형이 뭐 약간 좀 또라이다, 뭐 천재 아니면 바보다 이런 이상한 낭설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A형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이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AB5 정도는 나는 아니거든. 이런 게 있다니까.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A형들이 아주 이상한 그런 그 오만과 이 선민의식이 있어. 아니야. 오늘 강선우 후보님 오늘 시간이 어떠세요? 좀더 하셔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얼굴을 좀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편하게 뭐 강선우 그럼 A형의 후보님 예. 특징 중에 어떤 거 갖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 네. 오. 괴팍해? 괴팍? 엄청 순한 애였거든요. 엄청 얌전하고 그러다가 어른 되면서 까불기 시작해서 지금도 아니, AB형은 좀 괴팍하다는 소문이 있어. 변덕스럽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 너건 변덕은 없어? 없어요. 머리 좋다고? 못 살겠네. AB형 좀 이기적이잖아. 이기적? 우리 사람들에 한해서는, 내 식구? 내 식구,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얼마 전에 글 하거든요. 쓴 건데, 혹시 아, 그거 안 보셨어요? 공부했나 봐. 얼마 전에 똑똑하고 사람보다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이제 착하고 정직한 것만 아니고, 이제 제가 한 65세를 살아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바르고 똑똑한 사람을 찾긴 참 어려워. 바르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만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자꾸 뭔가 이면에 숨기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야말로 강선우 후보가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관문이, 이 경선이라는 관문이 어찌 보면 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쵸? 여기를 건너지 못하면 다음 강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강이 어려운 강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당인으로서 조직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저를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당에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저는 경선부터서 이길 겁니다. 당선 어떻게 하죠? 보통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 근데 권리당원. 지금 이거 우리 시청자들 보니까 좀 정치하기 너무 약해 보인다요.
약해 보인다. 제가 보기엔 약해 안 보이는데. 아니 시청자들이 볼 때는 생긴 게 그렇지. 좀 정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그러니까 가날프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정말로 20대 국회 20대 국회를 지켜보면서 야 나였으면 저때 진짜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질문하셔갖고 지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인이 민주당에서 정치인 중에서 손혜원 의원님 빼고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예요? 저는 아까 약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에 들어와서 그 전부터 저는 윤 의원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윤 의원님? 네, 왜? 네. 그 선하심이 저는 굉장히 보였었고 근데 반면에 또 강단도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좀 진득하니 계속 이렇게 버텨주는 그 힘이 저는 그게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그렇게 버텼을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었어요.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정말 이렇게 인생 후배 동생 보듯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 그 길이 또 생긴다고. 그치, 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윤 의원님 되게 굉장히 좋아. 윤 의원 얘기 안 해도 되겠고 제가 윤 의원은 좋아하고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적쟁적인 얘기들을 이제 해달라고들 얘기하시는데 보면. 뭐 제가 아까 보기에는 이제 딸이나 이런 그 몸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상임위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보건복지. 보건복지. 네,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어떤 법안을 만든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 자녀분 영향도 있겠네요. 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네, 그럼 그게 중요해요. 네, 천천히 구체적으로 말씀. 그 제가 정말로 제 가장 첫 번째 만들고 싶은 그런 법안은. 그 발달 장애인들 학습권에 관한 그런 건데요. 멋지다. 네, 그 이 우리가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기본으로 배우듯이 발달 장애인들이 기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 학습을 조금 학습권을 가져보려면 그거에 전제돼야 되는 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다 바깥에 사설로 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얘한테 수업을 해주는 건데 저는 그거를 제가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여놓고 싶다. 이게 전공이잖아요. 네. 박사에서도 이걸 전공을 했고. 네. 그리고 박사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봤던 거는 이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봐주는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떤가.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건강,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 물리적, 생물학적 건강이 어떤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너무 많다. 참 좋은 일 같아요. 그 제 친구 중에 소아마비를 알았던 친구가 있는데 결국은 좋은 대학을 나서 의사가 됐는데 처음부터 한 번도 소아과 이외에 다른 의사가 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어릴 적에 소아마비로 불편해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한테 관련된 일, 자녀에 관련된 일로서 얻은 그런 그 아픔이나 그런 문제를 자기가 전공을 해서 그걸로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경원 의원은 뭐 했지? 그런 데 붙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데가 싸웠으면 동작을 어떤 발달 장애의 자녀부를 돕는다 한쪽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부정 입학을 시키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근본적인 근본적인 그 교육 시스템에 관련된 내 자식이 아니라도 다른 발달 장애 어떤 그 부모들도 같이 삽시다 하고 걔네는 나만 삽시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선우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바로 저는 이 얘기 같아요. 딸아이를 그 위해서 자기가 전공을 다른 전공을 영어를 전공했지만 전공을 미국 가서 박사까지 선택을 하고 그걸 그 길에서 자기가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너무 훌륭하네. 학사는 영어 교육학인데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딸을 라고 위해서지.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딸을 키워보니까 안 되는 거지. 이 나라에서 인간 이 발달 집안에서. 및 가족학. 그렇지. 그 가족도 고통받는다는 거지. 한 집안에 그 어떤 불편한 그 자식이 있다 보니까 가족도 그래서 아까 가족의 건강과 심리와 생물학적 건강을 체크하겠다 그런.